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10년 8월 20일 영국의 어느 지방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70대의 나이 든 남성인데요.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게 되는데 아들이 일주일이나 연락이 안 돼요. 그의 아들은 31살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주일째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경찰은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을 그닥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실종되었다는 아들이 31살이나 먹은 성인이잖아요. 뭐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잠시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가정불화로 인해서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단 신고가 접수되었으니까 연락을 취해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공한 아들에 대한 정보가 터무니없이 적었던 거예요. 아들이 통신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살고 있는 주소 외에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게다가 주변 지인들, 친구들에 대한 것도 전혀 몰라서 연락을 취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죠. 일단 경찰 담당자는 그의 주소로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런던 경찰에 지원 요청을 하게 되죠. 아버지가 처음 신고를 한 날로부터 3일 만인 8월 23일, 두 명의 경찰이 적힌 주소대로 런던 핌니코에 있는 올더니 거리의 아파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 실제 아파트 사진인데요. 이 아파트에 어떤 인기척도 없었고 집 문 또한 아주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아버지로부터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기에 별 수 없이 억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내부는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흐트러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내 뜨거운 공기가 훅 느껴졌습니다. 마치 보일러가 켜져 있는 것처럼요. 때는 8월이었어요. 당시 런던의 평균 기온이 23도 정도의 포근한 날씨였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열 때문에 내부가 뜨거운 것 같지는 않아요. 혹여 이 집안의 습기를 없애려고 이렇게 보일러를 틀었나 라고 생각도 했지만 지난 며칠간 비가 온 적도 없어서 굳이 난방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내부에는 온도가 최대치로 설정된 채 보일러가 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실제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두 명의 경찰은 일단 각각 흩어져서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말끔한 내부에서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화장실을 조사하던 경찰이 다급히 동료를 부릅니다. 수상한 물건이 화장실 욕조에서 발견된 것이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에서 발견된 것은 빨간색의 노스페이스 더플백입니다. 자, 육안으로도, 이건 여러분 제 컴퓨터 그래픽인데요. 육안으로도 가방은 불룩하고 분명 무언가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가방 지퍼에 큰 자물쇠가 달려 있어서 그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요, 도구를 가져와서 가방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를 강제로 끊고 가방을 열어보게 되는데 내부에는 속옷만 입은 상태의 남성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의 두 다리는 가슴 가까이 끌어올려져 있었고 두 팔은 다리를 감싸 안은 듯한 자세로 발견되죠. 그는 바로 실종 신고를 한 그 노인의 아들 게러스 윌리엄스였습니다. 시신의 사망 시점은 약 일주일 전으로 추정이 되긴 했는데 이 집안의 온도가 워낙 높아서 시신의 부패를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곧이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은요, 이 집안 내부를 먼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타살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실제 그 윌리엄스의 집안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너무도 깔끔하죠? 정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집 안은 물론이고 이 남성이 들어있었던 가방 그리고 그가 발견된 이 욕실에서조차 어떠한 지문도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타인의 지문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인 게러스 윌리엄스의 지문과 DNA조차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방을 잠그고 있던 그 자물쇠의 열쇠인데요. 이걸 자물쇠를 따지 못해서 경찰이 이걸 끊고 가방을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 자물쇠의 실제 열쇠는 가방 안에 있는 윌리엄스의 머리, 시신 머리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이거 자물쇠를 잠궜던 얘긴데 열쇠는 가방 안에서 발견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누군가 그를 살해하고 이 가방에 넣었다면 자물쇠 열쇠가 그렇다고 해서 내부에서 발견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요. 이건 반드시 부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죠. 시신에 그 흔한 상처 하나 없었다고 해요. 혈액에서 약물,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뭘까요? 윌리엄스는 도대체 어떻게 사망하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언론을 타고 영국 대중에게까지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경찰의 조사가 계속 되던 중에 그의 집에서 이런 여성 의류와 가발, 그리고 화장품 같은 물건이 다수 발견됩니다. 또한 그가 종종 접속을 하던 웹사이트 하나가 뭐 성적인 어떤 구속, 속박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미루어 경찰은 윌리엄스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어떤 특이한 성적 취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추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전에 윌리엄스가 침대에 묶인 채 지인들에게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는 스스로 침대에 자신을 묶어두고 이곳에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뚜렷한 어떤 타살의 증거가 없죠. 그리고 남다른 성적 취향이 발견됐죠. 그래서 경찰은 사망 원인을 사고사로 발표합니다. 즉, 그 윌리엄스가 어떤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가방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서 사망했다는 결론이었어요. 뭔가 좀 앞뒤가 뭔가 깨림직하지만 뭐 그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윌리엄스 사망 사건을 취재하고 있던 언론이 반박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경찰의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수사 중에 밝혀진 윌리엄스의 실체 때문이었는데요. 게러스 윌리엄스는 단순히 통신 관련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78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난 윌리엄스는 17살에 대학 졸업 후 20살에 맨체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엘리트 수학자였어요. 그리고 21살에 영국의 정부 통신본부라고 불리는 GCHQ의 요원으로 주 임무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 또는 범죄자들의 범죄 계획, 자금 세탁의 계좌 추적 같은 비밀 정보를 모아서 그걸 감청하고 암호를 해독하고 분석하는 일을 맡으면서 소위 비밀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가 사망한 채 발견된 아파트 기억하시죠? 사실 그것도 평범한 곳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한 안전가옥이었던 거예요. 사망 당시 윌리엄스는 모스크바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피아 조직의 국제 자금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윌리엄스의 여동생이었던 세리 윌리엄스도 어쩌면 오빠가 이 국가 정부기관의 고위층의 비리와 관련된 기밀사항을 알게 됐고 이를 공개하려다가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전문 암살 요원이 그의 집에 와서 그를 죽이고 이 집안의 증거를 모두 훼손을 하고 나서 사건 현장을 마치 이상한 사고사처럼 꾸며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합니다. 윌리엄스, 그는 등록된 요원인 것은 맞지만 그의 사망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여동생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1급 기밀, 뭐 이런 비리 이런 건 없다고 강하게 반박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의혹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1년 반 만인 2012년 3월 이 부검을 맡았던 피오나 윌콕스 박사가요. 그의 사망 원인을 타살이라고 발표하게 되는데 이 사진은 그가 사망 직전 이제 발견됐던 CCTV입니다. 윌리엄스의 핸드폰 통화 기록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있는 MP3 데이터가 삭제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명의 DNA가 실제로 발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그리고 경찰과 연루된 조직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쩌면 타살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오나 박사를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었어요. 타살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정확하게 설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혹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 전문가가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 윌리엄스가 발견된 똑같은 가방 안으로 자신이 실제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죽은 것처럼 지퍼를 잠가서 자물쇠를 채우고 그것을 다시 가방 안에 넣을 수 있는지 그 그대로의 상태를 실험합니다. 이게 실제 실험의 모습이에요. 400번이나 이어진 이 실험은 모두 실패로 돌아갑니다. 즉 혼자서는 이 상황을 절대 꾸밀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가 가방에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기게 되었죠. 그가 가방에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기게 되었어요. 또는 그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가방 안으로 옮겨졌고 누군가 그를 거기다 잠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타살과 자살, 사고사 이걸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영국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경찰도 그래요. 이 윌리엄스의 사망에는 제3자가 개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다시 조사를 했지만 2013년 윌리엄스는 스스로 가방에 들어갔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한 것이라는 같은 결론을 내놓게 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 혼자 가서 사망하게 되죠? 도저히 혼자서는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된 게러스 윌리엄스의 사망 원인 그것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아직도 영국에서는 계속 의혹을 품고 있고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이나 국내 정보기관에게 피살된 거다 그가 조사를 하다가 어떤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설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정확히 확인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최근 2015년에 러시아에서 탈출한 전직 KGB 요원이었던 보리스 씨가 러시아 정보기관 요원이 그에게 추적할 수 없는 독을 귀에다가 주입해서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 여부를 알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의 죽음에서는 미국에서도 뭐 윌리엄스가 러시아 마피아를 쫓고 있다가 러시아에 살해된 거다라는 가능성만 내비치기도 했고요. 이 사건이 영국에서는 꽤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미국 국가안보국 그리고 FBI 요원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경찰들과 함께 수사를 벌였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윌리엄스 사망에 관한 뚜렷한 팩트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밝혀내지 않고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그의 죽음은 아직도 비밀에 쌓여 침묵 속에 묻혀가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